여기 다 돼가 있어. 여기. 성미가 다 해주는 거야. 성미가 책 만들었다고? 응. 아빠가 군대 가셨을 때 쓴 연애 편지예요. 어머나. 어머니한테 쓰신. 그걸 다 모아두셨구나. 세상에. 3년 동안. 네. 3년 동안. 네. 아빠 그리워할까 싶어서 정미가 책을 만들어갖고. 외할머니한테 편지 쓴 것도 있다. 어머님, 저희들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믿음과 사랑과 젊음을 가진 한 쌍의 원앙인데. 어머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 유전이란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어? 그렇군요. 경칩도 며칠 남지 않은 이곳의 날씨는 이제 완연한 봄 기운에 얼었던 대지가 풀리고 새싹들이 움트는 것 같습니다. 야, 20대 초반에 저런 거를. 야. 우와, 그거 멋있다, 오빠. 세 개의 성냥 뿌리 하나씩, 세 개의 성냥 뿌리 하나씩, 하나씩 밤을 켠다. 첫 번째는 네 얼굴을 보기 위해, 두 번째는 네 눈을 보기 위해. 마지막 것은 네 입을 보기 위해. 야, 아버님이 원조시네. 와, 윤동주네요, 거의. 닭새 돋았어. 네 입을 보기 위해. 엄마 고개 들어야지. 그다음에 캄캄한 암흑을. 그만하지. 멘트 장난감이 사르고 있구만. 그거는. 나라 다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엄마 두 번째였네.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제일 진정한 사랑했네. 사나이였네. 근데 아버님 진짜 되게 로맨티스트시지 않으세요? 완전. 20대 초반의 남자가 구사하는 어렵죠. 언어가 좀 그러니까. 아니지 않나요? 네, 네. 저도 처음에 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조선시대 멋지셔, 멋지실 같아. 맞아, 맞아. 엄마 좋았겠네. 편지 많이 받고. 아빠 같은 사람은 없지. 항상 그렇게 하고 살았어.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 뽀뽀하고 또 들어올 때도 뽀뽀하고. 뽀뽀하고? 진짜네. 그러네. 어디 안 가네요. 애들한테도 항상 뽀뽀해주고 가고. 호전자전이다. 호전자전. 미쳤다. 호전자전. 아, 이거 내가 멘트 치고 싶어. 호전자전.